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오늘은 비행이 아니고 산행입니다. 눈이 옵니다. 펑펑펑. 올해는 눈 구경을 못하나 했는데 펑펑 와주네요. 눈 덮인 서원산은 또 다른 산입니다. 비행할 때 서원산과 눈 내린 서원산은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옷을 입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원산으로 고고 가는 중에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어제 토요일은 흑성산에서 비행을 재밌게 했으나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멋진 눈 내린 서원산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고고! 여기부터 산 입구입니다. 조금 더 가서 공터에 차를 대고 등산을 할까 합니다. 비행을 하려면 이곳으로 늘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성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차가 못 올라가니 장비를 메고 탕용대까지 올라갑니다. 탕용대 옆이 바로 이륙장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차를 대고 산 정상까지 가보려 합니다.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은 자성사 가는 길이고 우측은 서운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 눈꽃 덮인 풍경은 처음 봅니다. 우리 동네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오늘 아닌 못 볼 거란 생각에 눈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말 멋지네요. 행복합니다. 오늘은 서원산에 비행하러 오는 게 아니고 눈이 간만에 내려가지고 등산 겸 서원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설사 봄에 눈이 내려져서 그래도 일요일 날 이렇게 설산 구경을 하러 왔네요. 함께 보시죠. 멋집니다. 멋있다. 눈이 와요. 하늘에서 눈이 와요.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아 우 아직 정상에 올라가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오른쪽이 은저감 가는 길이고 0.5km 올라가면 은저감이 나옵니다. 왼쪽 길은 자동차 1km, 약 1km를 가게 되면 우리가 서운산에서 비행할 때 자동차까지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일단 제가 항상 비행하는 이륙장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저강 가는 길이죠. 은저강 가는 길. 누가? 어디 가? 여기 저기 자동차 가는 길.
상이 가까이 옵니다. 더우 시끄러운 거 보니 정상이네. 와, 멋지네. 오늘은 비행은 못하지만 그래도 멋진 서운산 탈선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팀 엑스큐 바랍니다.